Back in the head. Yeah. Tell them to watch it. Watch it. I ain't talking my pockets. Just know we ain't running out the way that we stock it. If I got it, you got it. If I call it, she sliding. Tell her to mop it. Yeah, I got that going. Then she took that thing off and bring it up. Come on. Come here, bud. 밑바닥부터 올라와가 정상치 있겠습니다. 후로 때려잡는 일반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새끼 나대는 꼴 더 이상 못 보겠어요. 1라운드 안에 기절시키고 KG의 상승 잡겠습니다. 쓰면서 가오 부리지 마라. 아마추어 새끼는 주먹 한 방이면 충분하죠. 블랙 컴뱃 7 Civil War. 안녕하십니까. 릴슈타 임재윤입니다. 제가 외국 힙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해외 래퍼들이 릴머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짓는데 그런 느낌으로 짓고 싶어서 이제 릴을 썼고, 슈타는 노래 중 하나가 슈타라는 노래가 있는데 밑바닥부터 올라왔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 가사 중에서 이제 내 시간이다, 그때 제가 위버맨시 잡고 Now is my time 했던 게 이제 그게 도입부거든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람보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약간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제 꿈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실력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실력 있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고, 이번에 프로 오디션 갔다 와 하면서 더 느낀 게 나는 통하구나, 프로도 일단 그냥 깨부시자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지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찍히면 안 되는데. 네, 오이가 싫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입니다.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6시까지 이게 파이터의 삶 아니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운동은 해야겠고, 운동선수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엄청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블랙컴뱃 나온 거고, 거기 선수들보다 더 잘한다고 무조건 확신이 있어서 나갔고, 대충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쪽짜리 파이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보낼 자신이 있었어요. 집 보낼 자신. 어렸을 때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 속세인 게 많은데 좀 효도를 하고 싶네요. 부모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근데 프로 선수들이 좀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프로 오디션 첫 때도 보면 어디 아프다고 빼고 여기 아프다고 빼고, 그럴 거면 거기 나오면 안 되죠. 솔직히 저도 싸웠을 때 다 아팠거든요. 어쩌겠어요. 싸워야죠. 레컴뱃 치트키 아니면 너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됐어요. 저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프로 선수들. 슬로스 장 근영이라고 합니다. 마문을 보고요. 저는 매사에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지어지지 않았나. 평소에도 굉장히 느긋하고요. 급한 걸 좀 싫어해요. 급하면은 제 스스로가 꼬이는 것 같아서 항상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봐도 느리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폰치가 엄청 느린 거예요. 근데 세기와는 좀 다른 문제다. 느리지만 세다. 제가 처음에 챔피언스 리그 출전할 때부터 챔피언들을 봐왔어요. 피에로 선수가 그때 챔피언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높게 올라오고 싶은 마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게 됐었어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2연승을 하게 되고 프로 오디션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슬로스 선수는 우선 오전에 일을 하고 와요. 부모님 가게에서 슬로우 스타트처럼 이름에 걸맞게 항상 선수로 조금씩 늦는데, 준비 운동을 안 해도 워낙 펀치가 강한 선수라서 혼자 몸 풀고 다 잘 합니다. 늦어가지고 불꽃에 슬로우스 지각생이에요. 지각생 좋았어요. 같이 늦으시지 않았나요? 저는 짬밥이 좀 됩니다. 매번 늦게 오면은 다 짝이 잡혀 있어서 낄 자리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해! 질 거야! 말했는데 진짜 안 들어요. 열심히 하면
아, 열심히 할 거예요. 약간 핀토 상한 거 같이 얘기해서 슬로스한테 나쁜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너는 악이 좀 생겨야 되고 이번에 진짜 일생일 때 이거 없으면 끝난다 너는. 그걸로 준비시키면서 아까도 쉰다 했는데 네, 그러고 그냥 시켰습니다. 열심히 해요 슬로스. 네, 열심히. 평소보다 한 10배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뭐라고 너무해. 뭐가 너무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씨발 그냥 됐어. 평소보다 운동 10배 하라고 했는데 뭐라 해. 죄송합니다. 아들 형 광희 이거 장난 아니야. 파워풀해 지금. 아, 이 새끼야! 오, 안돼 새끼야! 근데 형도 마셨어. 안돼 안돼. 카메라 끔 뒤졌다. 전 처음 먹어봐요. 일반. 국대 일반인. 알레기니 먹어봤어? 아니. 국대 일반인. 차입니다. 진짜 다 너무해. 지금 뭐 장비를 타야 되는데 사정상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똑같죠 뭐. 차에 짐 죽는데. 우리 없네. 그래도 실미도보다 여가 나아요. 실미 이런 것도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없고. 봐봐, 여기는 그래도 이런 걸 챙겨주는데. 실미도에서 얼굴 다 타고, 코 불러지고, 팔꿈치 나가고, 거기는 진짜 빡세. 그 분위기 있잖아요. 얘가 나를 코라운 하려나? 이런 분위기가 숨막혀. 15명이 다 저기에요. 거기서는. 성원이 형 빼고, 16명이 다 저기죠. 이렇게 일하는 건 그냥 하면 되니까. 힘든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컴뱃 챔피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자 되는 게 제 목표죠. 블랙컴뱃에서 이루어야죠. 솔직히 슬로스 형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피에로 잡고 챔피언 해야죠. 그리고 패더급까지. 블랙컴뱃 최초의 챔챔?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던 종합격투기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서면 팀매드로 갔죠. 이 실력을 약간 버리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프로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단체를 뛰어도 아무도 몰라요. 제 친구들은 이제 옷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걔들조차서 재효이 니 블랙컴뱃 니는 안 나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아 얘네들까지 본다? 여길 나가야 격투기 커리어로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블랙컴뱃을 목표로 계속 해왔죠. 무조건 프로 오디션 나가야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져봤자 아 나 프로는 아닌데 이기면 어 프로도 아닌데 이겼네 이런 게 조금 싫어요. 뭐 실미도에선 잘했을 수는 있는데 관중과 케이지와 그런 게 있으면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롭지 않네요. 조용한 데를 좋아해서 운동하기 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혼자 좀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혼자 조용한 곳에 자주 옵니다. 귀엽지 않네요. 슬로스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맨날 혼자 오죠. 같이 오고 싶네요. 지금 오리 봐주실 분 찾습니다. 저는 키 큰 사람 좋아합니다. 키 크고 예뻐야죠. 다 나가나요 이거? 마초를 진짜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시합할 때만큼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이거 카운트다운 촬영하는 것 때문에 살면서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관심 하나도 없었었는데 옛날에 추무겸 선수였죠. 챔피언이 돼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모습을 보고 24살에 뒤늦게 꿈을 나도 한번 챔피언이 돼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 아시겠지만 너무 느리고 겉투기는 특히나 빨라야 되고 그래야 돼서 진짜 안 맞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느낌이 딱 왔었어요. 여기 나가면은 챔피언까지 할 수 있겠다. 진짜 저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챔피언을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프로 오디션 볼을 통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잘 준비해서 이긴 다음에 챔피언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슈타 한 아마추어일 뿐이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굉장히 걸음이 느리시네요. 빠른데요? 진짜 빨라요.
이쁘게 잘라주세요 선생님. 네 교수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재밌게 놀던 누나. 깡통 안 해도 돼? 어 해야 돼. 깡통 예약 안 했어? 어 해야 돼. 깡통 예약도 안 하고 30분 늦었잖아. 미안해. 요번평까지 다 봤다. 나는 키라 조금 더 신경 써. 나는? 니는 그 춤만 아니었어. 솔직히 누가 제일 멋져요? 빅마우스야. 나는? 그 다음 임재윤이야. 릴슈타. 가만히 있으세요. 네. 댓글에 CK랑 디보 폼 미쳤다고. 어? CK인 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한테 하위 호환 CK거든요? 그 약간 기분 좋더라. 제가 CK 좋아하거든요. 레츠고 CK. 랩은 안 합니다. 소질이 없어. 그 위범현 씨 선수랑 경기한 다음에 춤추시던데요? 예, 아 맞죠 맞죠. 그 춤이 요새 제일 핫한 춤이거든요. 릴 우지 벌트의 Just Wanna Rock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그때 좀 흥분된 상태여서 좀 춤을 잘 못 췄거든요. 다음에 슬로스랑 이어 좀 더 잘 추도록 할게요. 지면 못 보죠. 근데 질 일이 없죠. 아 유지수 팀의 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플라이급이 저희가 너무 셌습니다. 라이트급에는 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집에 보냈으니까 그게 저희 팀 승리의 이유지 않을까요? 혹시 블랙컴뱃 나오시는 분이 맞아요. 결승전 파이팅 하시고 혹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알아보실 분들 계신가요? 아, 저 진짜 처음이에요. 몰골이 좀 베스트는 아닌데 그러게요. 어 늦었어요 늦었어요 빨리 가요. 어 네 우산. 여기가 부산에서 이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동네인데 제가 곧 가야죠. 제니스 아이파크 10년 안에 갈게요. 너무 이른가?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화이팅 릴슈타. 수경 선수랑 저희 팀의 엔초비 선수가 결승전을 했는데 아 계속 반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동조를 하는 거예요. 빅마우스 선수가 어 안 찼어 안 찼어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찼는데 진짜 그런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점점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제 화가 원래 참다가 조금 터지는 스타일인데 그때 진짜 살면서 몇 안 되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제가 터진 적이 어 저도 바로 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싸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할 거 지금 그냥 하자 해서 그냥 그 순간 조금 싸우고 싶었던 그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투변 선수가 그냥 이겨요. 로블로 두 번 찼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미 이긴 경기 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와서 그걸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유수 팀장님이 와서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3일 내내 그랬어요. 3일 내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갑자기 몸싸움이 두 분이서 붙으셔가지고 말리는데 아 슬로스 선수가 밀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살짝 또 야마가 좀 나가더요.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어차피 못 싸우잖아요. 싸웠으면 제가 이겼어요. 못 싸우는 거 아니까 화가 난 거죠. 둘째 날에 콜아웃을 저한테 썼으면 됐는데 그걸 왜 안 썼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안 썼죠. 제가 만약에 슬로스 선수 입장이었다 갬블러 선수랑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콜아웃을 했겠죠 저한테. 근데 그걸 안 썼잖아요. 이미 우승자는 결정 났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아 난 이제 넘버링 간다 약간 그런 느낌? 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와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별내 카페거리라고 제일 좋아하는 커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 DM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좀 느껴. 저는 일단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화도 절대 내지도 않고. 근데 릴슈타 선수한테 화내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일이고요. 여자친구는 또 여자친구 화 절대 내지 않습니다. 마우이 선수가 2차전 이후에도 화내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는 속상한 거죠. 원래 비속어도 잘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별로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릴슈타는 지네 팀이 반칙을 로볼로 두 번이나 해놓고 커버를 친답시고 왜 나한테 갑자기 시비를 갑자기 열받네. 조금 짜증나네요. 왜 나한테 시비를 걸었지? 그래서 그때 조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하시는 눈빛이 보입니다. 커플이 그냥 많을 뿐입니다. 부럽다고는 안 했어요. 어떤 동물 제일 좋아하세요? 나무늘보가 제일 좋고 근데 진짜 매력적이에요 저한테.
제가 살고 싶은 방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먹고 가고 살아남고 되게 역사가 깊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는 동물이지 않나. 저도 실미도 때 손목 다쳤어요. 팔꿈치랑 그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당겨내고 풀리고 빵! 그렇지, 한다. 더 세져야죠. 슬로스 개박살 내야죠. 걔는 이런 거 안 할걸요. 아, 전 전혀 부담 안 돼요. 항상 저보다 큰 사람들이랑만 싸웠고 큰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 체급 못 이길 거면 이 운동 하면 안 돼요. 한 체급인데. 못 먹었죠. 하지만 이 정도죠. 실미도 메타. 이제 스트렝스하고 지구력 가야죠. 카디오 킹. 왜 무기를 바꾸시는 거죠? 네, 한 개 더. 오케이. 자, 나스. 바로 타고 보자. 아우, 한 개 더. 오케이. 아. 어? 갑자기 왜 일어나시죠? 별로 안 힘들어요. 리슈타 선수가 저를 이길 수 있는 게 붕붕밖에 없어요. 불 같은. 특히나 실미더에서 봤을 때 한 대 맞으면은 그렇게 흥분을 하더라고요. 눈이 막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온 힘을 다 쏟고 지치고 막 이런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저는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우이의 엄청난 불을 끌 수 있었거든요. 아마 똑같은 차이로 제가 펀치로 또 기절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 펀치도 저는 제가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맞고 다 실려갔는데 슬로스 선수는 너무 좀 느려요. 진짜 그 닉네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를 웬만하면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멘티스 선수랑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냥 허무하게 당하는 거 보고. 저도 주먹 자신 있거든요. 똑같이 저도 원투로 오하라드리 선수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꼭 만나고 싶어요. 아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냈으니까 이제 다시 저녁 운동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운동하고 집에 갈 겁니다. 최무경 환자님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케이지 그라운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많이 모자란 부분이기도 하고. 그대로 저를 죽이려고 그래. 넘어가는 거 모르세요? 넘어가면 죽는다 생각해서. 형 등다기 하는 게 평생 소원이야. 자, 보여주시고. 아, 네. 그럼 은퇴할 거야. 김호왔는데 내가 보기엔 김호인 거 같은데. 난 어목이었어. 아, 조심히. 정강이 좀 아. 왜? 뭐야? 아. 이렇게 해야 돼. 시합 때 잘 나. 아. 가자. 두 번째 세트는 이거 바꿀 거예요. 마우이 두 선수랑 할 때도 타이밍 태클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런 타이밍 태클이랑 섞어서 MMA적으로 전체적으로 요리할 생각입니다. 슬로스의 감성 브이로그 기대되네요. 기대하지 마. 팀에서 설명 케르베로스입니다. 제일 맏형, 나이 11살, 누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나, 둘째, 후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아, 옳지, 잘했어. 마지막 셋째, 막내인데 9살입니다. 설탕입니다. 조미료네요. 손. 아, 옳지. 오케이. 굉장히 날카롭죠. 자, 지져! 날 보지 말고 지져봐. 손 좀 줘봐. 손 한 번만. 아이샤. 얘네가 저희 집 주인입니다. 제가 집 사고요. 먼저 사는 거죠. 강아지 집에. 그러면 15분 되면 운동하게. 러브합니까? 아, 15분 되면 4분 뒤에 운동하게. 저희 지금 11시. 원래 체육관의 주인은 광원 아니겠습니까? 주인분들 가시면 이제 얻어서 운동하는 거죠, 선수들은. 네, 임재윤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킹스 터입니다. 턴 아니고요. 자막 잘못 따셨던데 자막 따신 분 콜아웃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보그 허선행 선수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좀 최근에 걸렸어가지고 약간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았죠. 이거 실미도에서 본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훨씬 잘하죠. 아, 이거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 항상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맞았다, 맞았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저희는 직진으로 달려가죠. 빠르게, 오늘 시간도 빠르게. 그렇죠. 백스피, 보고 있냐, 슬로스, 백스피, 가자. 와. 웃어. 아니 신민호 때 이렇게 하시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금강 굴게. 하, 넘어가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너무 만두치라. 하, 만두치라. 아니 혹시 근데 어디서 배운 줄이야? 리루지라고. 아, 리루지? 조회수 1억 찍힌 뮤비에서. 아~ 모르는 게 이상해. 60억 명 중에서 1억 명이 봤으면 60분의 1이 다 본 거잖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 음악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다. 손해야. 블랙코마 지금 디스하는 거야 지금. 이번에 BY도 오고 슈퍼비도 오는데. 아시죠? 바로 맞게. 7월 20일 리슈타 저희는 더 집중하고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급하게 나올 때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편하게. 이미 이겼다. 겁 먹지 말고. 팀원이야!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또 다시 시작. 7시 반에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일하고 또 다시 시작. 실미도에서는 저희 유지수 팀이 따라잡았다가 또 놓치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셋 다 이겨서 역전을 하는 모습을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진짜 5.18 부대가 유지수 팀이고요. 저희가 일본을 부시러 갈 겁니다. 프로 오디션 하기 전부터 넘버링 대회 간다고 계속 꿈꿔왔고 다 패버리고 이루어졌으니까 현실로 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 계속 가야죠. 야 니네 팀 투견 로블로 두 번 차고 이겼는데 그거를 커버치냐? 내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근데 넌 나한테 또 시비를 걸더라. 그 화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 좀 있으면 너 죽이러 갈 거니까 정말 그냥. 형이 나한테 마지막 날 싸워졌잖아. 존나 좀 갔지 않았거든? 정말 이제 집 가야 되는데 뭘 싸워. 이미 우승사 정해졌는데. 그럴 거면 콜아웃 그 전날 쓰지 그랬어. 너 실미도에서 프로 몇 명 잡고 지금 어깨 많이 올라가 있지? 이 불 내가 확실하게 꺼줄게. 이런 큰 대회에 다시 뛰지 못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갖고 가라. 야마추 새끼야. 내가 아마추어를 하는데 형도 아직 존나 반쪽짜리 파이터거든. 내가 존나 때려 눕혀줄게. 그냥 죽여줄게. 야 어이구 새끼야. Black Combat 7 Civil War. checking for me, no one checking on me, so I had to go run up a check. I got the message, homie, ain't no flexing on me, my attorney gon' call and collect. Blessings on blessings for me, my successes only made them envious, they got upset.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You can't manage this, can't break this bond, fund it, gotta keep my distance when you not 100, From the same ones say they love you, late ain't funny, Way too cold, yeah man, I'm way too cold. Way too cold, yeah man, I'm way too cold. Way too cold, yeah man, I'm way too cold. Yes, I meant it, yeah man, I'm way too cold.